이제 AFC 20 코메인 이벤트 계약 최종 매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산전 수전 다 겪은 베테랑 파이터가 AFC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구스타보 월리처가 입장합니다. 네, 자막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51전입니다. 51전. 네. 39승 12패. 아, 정말 경이로운 경력이네요. 아, 1983년생인데 이 태어난 연도만 보면 오늘 상대하는 유지상 선수보다 11살이나 더 많은 지금 이 구스타보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벨라토르 등 정말 다양한 단체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요. 네. 최근에는 2연승 중이지만 최근 10경기를 보면 승패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이 승패를 모두 포함해서 지난 10경기 중에 판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굉장히 화끈한 파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3년생인데 나이만큼이나 경험과 전적, 노련함을 몸에 장착하고 있는 베테랑 파이터 구스타보 월리처 선수고요. 프로 무대 데뷔가 무려 2002년도더라고요. 와, 20년 동안 지금 경쟁을 해오고 있는 파이터입니다. 네, 아, 굉장하네요. 정말 전적도 전적이고 예. 오랜 시간 동안 선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박수를 받을 만큼 굉장히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이 스태미너나 체력, 내구성이 탄탄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게 이번 AFC 데뷔전 경기까지 포함한다면 이번 2022년도에만 벌써 4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구스타보 선수거든요. 아,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오래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를 보면 서두원 해설위원도 좀 어떻게 경기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복귀하셔야죠. 사실 뭐 항상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제 이 가슴속에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 근데 아니,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게 서울이질 않아. 지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을 건네줬던 서던 해설위원입니다. 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또 루머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프로모드 3경기 전승 승률 100%를 자랑하는 파이터입니다. 꽃미남 파이터 유주상이 입장합니다. 야, 이 선수는 복싱 선수 출신의 MMA 파이터인데요. MMA 전적 아마추어 3승 0패, 프로 3승 0패로 진짜 말 그대로 패배를 모르는 사나이입니다. MMA 데뷔전 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인데 그 네. 이유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기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매경기마다 상대 심기를 건드리는 도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출중해서 스타성을 두루두루 갖춘 파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MA 선수들 중에서도 잘생긴 선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유주상 선수도 지금 엄청난 이 외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3대 미남 파이터라고 생각이 드는 게 UFC 강경호 선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도호 선수. 그리고 서던 해설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지금 제가 홍석현 캐스터랑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요 멘트만이 사실은 마음에 좀 진심으로 느껴지네요. 네. 네. 참. 이 재치도 갖추고 있고 이 뛰어난 미모도 갖추고 있는 아이비 스포츠 서던 해설위원과 함께 여러분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유주상 선수 저는 뭐 이 감히 선배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네. 선배 입장으로 월드 클래스에 가장 가까운 선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 아마추어 전적 3전 그리고 프로 전적 3전밖에 사실 안 되는 신인급의 선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예.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경기 능력들 자체는 이미 월드 클래스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운영도 굉장히 변칙적이죠. 네,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뭐 스텝이 좋기 때문에 이 거리 조절 능력 굉장히 좋고요. 저는 같이 훈련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 체급에서 나올 수 없는 파워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힘도 좀 좋더라고요. 자, 코메인 이벤트는 계약 최종 매치로 펼쳐집니다. 유주상 선수와 구스타브 월리처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신장 175cm, 체중 68kg, 51전 39승 12패 브라질 브라질리언 타이 소속
전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FC 데뷔전을 추격하는 구스타보 원리처입니다. 레드 코너 신장 175cm 체중 68kg 3전 3승 소개합니다. 유주성! 아직까지 자신의 커리어에 빨간 줄은 없습니다. 승률 100% 꽃미남 파이터 유주상입니다. 서도월 해설위원께서 유주상 선수가 월드클래스에 가깝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 마침 그 상대가 월리처 선수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단체들 무대들을 누비면서 아주 많은 경험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기량을 테스트해보기 굉장히 좋은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러네요. 검증 매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단계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 그 길목에서 베테랑 파이터를 만나는 유주상 선수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실력 다시 한번 이 새로운 무대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구스타보 올리처 선수고요. 목표를 이어가야 하는 유주상 선수의 코메인 이벤트 계약 최종 매치 1라운드 시작됩니다. 자, 역시 시작부터 굉장히 변칙적이죠. 이 중앙을 선점하고 압박을 건네주고 있는 유주상입니다. 가드 내리고 날아가면서 기공기요. 오른손과 왼손을 찔러봤던 유주상입니다. 이도 잘 섞어줍니다. 그러네요. 들어갈랑 말랑 페인트 크게 반응합니다. 스피드킥 펀치를 크게 크게 던지면서 자 일단 저리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리처 네 이걸 원했던 거거든요. 지금 잠깐 섞어보고 유주상 선수의 페인트에 낚이다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과연 넘어갈지 유주상 선수가 싱글렛 잡아주고 있는 구스타보 올리처 뽑아듭니다. 유주상 선수가 뭐 베이스가 복싱이긴 한데요 몸을 섞어먹거든요. 예.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라운드 상황에서의 디펜스도 굉장히 좋고요. 이 레슬링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보시면 힘이 굉장히 강한 게 이제 느껴집니다. 머리를 아주 강하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유주상 선수의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고 있는 구스타브 올리처 잘 버텨내고 있는 유주상 선수입니다. 빠져나옵니다. 코너맨으로 과거에 이제 선수로 활동을 했었던 이 김규영 감독이랑 또 이 조병욱 감독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선수 생활을 오래 또 했었고 그리고 또 조병욱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복싱이 좀 주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유주상 선수의 스타일을 만드는데 또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 경기 거듭할수록 이 완성형 파이터와 가까워지고 있는 유주상 선수인데요. 치싸움에서 확실히 유주상 선수가 위인 것 같습니다. 예. 페인트 계속해서 크게 반응하고 있죠. 올리처 원투 날카롭게 유주상 날카롭게 공격까지 보여주고 있는 유주상입니다. 이번에 로우킥 경기가 2분 지났는데 확실히 구스타보 올리처도 똑똑한 게요 이 견적이라고 해야 되죠. 유주상 선수의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 전투력 측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드를 단단히 올리고 그래플링을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죠. 예. 원투 끝까지 좀 천천히 지켜보고 있는 유지성 선수고요. 거리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일단 예. 바깥쪽 로우킥 자 바디쪽까지 찔러주고 빠져나오는 영리한 유주상입니다. 원투 유주상 선수의 동작 하나하나에 지금 구스타보 올리처 선수도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인데 지금 스페리킥 이후에 마이드 스트레이트까지 네, 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위축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 바닥으로 오히려 유주상 선수가 그라운드를 가져가네요. 대리고 들어가는 유주상입니다. 사이드 포지션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 교착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에 셋업 자체를 하지도 않고 중심을 바로 무너뜨리는 테이크다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월드 클래스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수가. 왼손으로 찔러봤던 유주상 자, 발목 컨트롤 한참 조심해야죠. 자 왼쪽 다리
네,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엉켜 있습니다. 네, 지금 레그라 깊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릎이 이 원리철 선수의 허벅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무릎 아래쪽을 공략 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이 잠겨 있었던 유지성 선수의 왼쪽 다리였었는데 침착하게 풀어 나가고 있는 유지상입니다. 백쪽 백까지 잡고 왼 다리도 훅이 들어가네요. 유리한 포지션을 원하고 있는 유지상입니다. 남은 시간 32초 안쪽. 발 뜯어 내려가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네, 지금 유지상 선수의 왼손을 꽉 잡고 있는 구스타브 월리처.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여 초가 남아 있는 상황. 아, 정말 MMA다운 경기네요. 예. 빠르게 일어나면서 리킥까지 던져봤던 유지상입니다. 천천히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메인 이벤트 첫 번째 라운드는 끝납니다. 안정적입니다. 네. 아마 사실 이번에 매치가 확정이 될 때까지 구스타보 월리처 선수에게 유주상이라는 선수에 대한 프로필이 넘어갔을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프로 3전이기 때문에 큰 부담감은 없었을 텐데요.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거리를 잡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유주상 선수의 공격들이 50전이 넘는 이 구스타보 월리처 선수를 굉장히 많이 당황시켰던 1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스타브 월리처가 51경기를 지금까지 소화를 했고 오늘 경기를 제외한다면요. 그리고 유지상 선수는 프로 무대에서 지금 딱 3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때는 유지상 선수가 이 3경기만 뛴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침착하고 영리하고 날카로운 그런 경기력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예. 지금 월리처 선수 코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코치가 원투를 하는 신용을 보였거든요. 네. 타격으로 풀어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추측을 하자면. 과연 이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구스타브 월리처와 유주상의 코메인 이벤트 마지막 1라운드입니다. 낮은 킥 공격 선택하고 있는 유주상입니다. 공격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네요. 오른손 적중시키면서 빠르게 뒤쪽으로 데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유주상. 무릎이 교차합니다. 월리처의 가드가 꽤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예. 유지상 선수의 타격을 좀 경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가서면서 로우킥 주고받고 있는 양 선수. 빠르고 더 멋보듯이 날아오는 유지상 선수의 이 타격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구스타브 월리처 선수입니다. 인사이드 레그킥. 굉장히 크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월리처 선수. 공작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구스타브 월리처입니다. 마음이 좀 급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강력하게 킥으로 밀어내받은 유주상. 더 명중률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리 찾고 있죠 지금. 이 카프킥에 반응하는 걸 보여서인지 몰라도 아이프에 그 주고 오른손을 꺼내들었던 유주상입니다. 네. 그 타이밍 한 방을 노리고 있는데요. 와 정말 가깝습니다. 두 선수 예. 뻗으면 닿거든요. 라이트 스트레이트 어퍼 펀치 어타 펀치를 허용하면서도 맞불을 놓고 있는 구스타브 월리처 선수고요. 하단부를 공략합니다. 앞다리를 한번 공략해봤던 구스타브 월리처. 네, 월리처는 지금 왼다리에 카프킥 데미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다시 아파카르 스탠스. 강력하게 왼쪽 다리를 공략해버린 유주상.
자, 무게 중심 뒤에 있습니다. 예, 지금 왼쪽 다리 지금 많이 무거워졌어요. 확실히 네. 원리처. 하이킥. 오른손. 많이. 오. 아, 이걸 한번 허용했어요. 들어가다가 유준상. 앞손 찍어줍니다. 이번에도 앞손. 계속해서 앞손을 활용해주면서 거리까지 체크해주고 있는 유준상인데요. 자, 원리셔도 괜히 베테랑이 아니네요. 네. 오, 웨이트! 묵직한 한방을 보여주고 있는 원리처입니다. 펜스 쪽으로 일단 압박을 건네주고 있는 구스타브 원리처. 집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유준상입니다. 자, 베테랑이 파내고 잘 돌려줬습니다, 유준상. 언더 파주고 왼손은 지금 손목 컨트롤까지. 아, 이 머리 위치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네요. 다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마리츠. 야, 콤비네이션이 거리 싸움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네. 움직임이 남은 시간 1분 10여초. 우주선 가드가 굉장히 낮았죠 지금. 헤드킥. 이번에 로우킥. 남은 시간 1분.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코메인 이벤트입니다. 시선 페인트도 했었죠. 예. 이 라운드도 유준상 선수가 조금 더 분위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흐름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유준상 선수한테 단점이 뭐가 있나 한 가지 봤더니요. 예. 아, 이 거리 싸움과 타격이 너무 강한 게 단점이네요. 왜냐면 아, 네. 상대가 방어만 하게끔 만들거든요. 아. 아, 아 이 다리가 움직이지 않네요. 자, 오른손 조심해야죠. 이미 하나하나 반응을 하기 시작한 원리처 선수고요. 오! 자, 위입니다. 올라탑니다. 올라탑니다. 구스타브 원리처. 자, 꽤 높긴 해요, 근데. 네. 시간도 없고. 예. 네. 자, 떨어뜨려 놓습니다, 유주상. 그리고 이렇게 경기는 끝납니다. 마지막에 정말 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구스타브 원리처 선수였고. 날카로운 타격과 묵직한 타격, 뭐 거리 조절, 타이밍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확실히 이 완성형 파이터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강렬하게 줬던 오늘의 유주상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유주상 선수의 이런 타격들을 좀 허용하면서 데미지가 축적될 수밖에 없었던 구스타브 원리처 선수였어요. 이렇게 뜨거웠던 코메인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 배심 박용중 18대 20, 배심 이정수 18대 20 투표, 18대 20, 18대 20 0으로 3표 만장일치 유주상 선수의 승리입니다. 또 하나의 승리를 정립시키는 유주상입니다. 만장일치 판정 승리, 승률 100%를 이어가는 유주상 선수입니다. 확실히 1라운드와 2라운드 전반적인 분위기를 유주상 선수가 좀 다잡아갔기 때문에 오늘 이 코메인 이벤트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유주상 선수입니다. 네, 물론 정타를 몇 번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늘 네. 큰 위기는 없다고 봐야겠죠, 사실. 다음 원리처 선수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이 컨디션 체크를 받고 있는데 이제 다행히 걸어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에이프시 17 대회 그리고 18 대회 이어서 유주상 선수의 승리 인터뷰. 이제 오늘 20 대회까지 합치면 프로 전적 4연승 중입니다. 정말 파죽지세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경기도
정말 가볍게 또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재밌게 화끈하게 이기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정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사실 이렇게 항상 경기에서는 막 도발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개최장에서는 이마를 맞대면서 또 도발도 하셨는데 항상 경기가 끝나면 참 차분해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게 진짜 유지자 선수의 성격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격은 어떤가요?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걸로. 실제 성격은 이렇게 비슷해요. 선배한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하고요. 베테랑 선수였습니다. 배우면 자세히 굉장히 그런 좋고. 부분에 있어서 되게 수줍음이 많던데요. 네, 맞아요. 신기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은 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부담은 없었고 더 좋았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그런 베테랑과 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고. 네. 네. 그럼 또 어떤 또 준비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특별한 거 없으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2라운드 이제 10초 정도 남겨놨을 때 리어네이키드 초코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안 보였는데 그때 상황을 잠시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뭐 전혀 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들어가지도 않았다. 더더더 강한 선수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목표를 월드클래스에 가깝다라고 했었는데 네, 시원하게 이미 월드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약간 이번 경기 비하인드입니다만 유주장 선수 상대를 찾기 그렇게 힘들었다고. 네. 네. 그렇죠. 그러고 싶습니다. 대표님 챔피언 시켜주십시오. 대표님. 벌써 이제는 네, 챔피언을 노리고 있는 충분히 저는 자격 조건을 가졌다고 챔피언 벨트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는 많은 기대를 하도록 유주상 하겠습니다. 선수입니다. 배더급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유주상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고메인 이벤트는 유주상 선수와 구스타브 월리처 선수의 경기였고요. 충성 이 경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이근 대위군요. 아마 그 강철 부대 김상목 선수를 네, 응원하러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메인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메인 이벤트 라이트급 초대 타이틀전인데요. 김상욱 선수와 박재현 선수의 메인 이벤트 경기로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